그랬을걸? 그래 놓고 또 효과 없다고 다이어트야 반품은. 근데 제일 대박은 204호 사장님이지. 오늘도 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까마 아가씨는 얼굴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 남자친구도 203호 아가씨 치킨인 거 알아? 마이크를 타고 아파트 전체에 방송된 주민들의 은밀한 사생활.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나팔수의 뒷말에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주민들 경비실로 몰려들고. 아니, 갑자기 왜들 다 오셨어요? 당신이 나불리는 그 말 지금 우리 아빠도 전체에 방송되고 있다고! 내가 밥을 양푼에 비벼 먹는지 주전자에 비벼 먹는지 봤어? 봤냐고! 내가 밤마다 야동 보는지 봤어요? 내가 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쪽 사장님 밤마다 저 아파트 입구에서 그냥 한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들이셨다. 적당히 좀 해요. 꼴이야 진짜. 와, 그저 여기도 기가 막힌 거 있어. 이따 저녁에 와. 203호 아가씨 치질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옛말에 병을 알리라고 했어. 이렇게 당하고 말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실수로 주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나팔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한편 나팔수 때문에 기분이 상한 203호 아가씨 소심해. 죄가 없어? 아주 그냥 뻔뻔하게. 이런 그녀를 더 소심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 이기순. 팀장님 오늘 왜 또 저기 합이지? 글쎄, 팀장님은 1년 12달 365일 매직데이잖아. 소심의 회사 생활은 이기순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정도였다. 팀장님 축하드려요. 뭘? 아 뭐를? 이번 프로젝트에서 또 팀장님 기획안이 채택됐다면서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근데 네? 여기가 패션쇼장이야? 어? 아 옷에 신경 쓸 시간에 일이나 좀 신경 써 일. 어? 아 진. 네. 다시 오겠습니다. 이기순이 유난히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은 소심해. 다음날 점심시간 소심해는 이기순의 눈치를 보느라 불편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래도 오늘 걸음걸이가 웬만하다? 그 약이 좀 듣는 것 같아. 근데 이 팀장 말이야, 그래도 요즘 좀 부드럽지 않아? 그런 것 같긴 해. 왜 그럴까? 그 얼굴에 남자가 생길 리는 없을 것 같고. 나 팀장님이 스타킹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미쳤어 미쳤어. 깜빡하게 따로 했지. 얼른 갔다 와. 먼저 들어가. 이때 이기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화들짝 놀라는 소심해. 그래 그 경비 형이 눈치가 빨라. 무슨 소리예요? 여보, 제가 찾아보네. 여기 이 사람 회사 앞이야. 밖에 나가세요. 이 사람? 이 년이. 다짜고짜 이기순의 머리채를 잡는 204호 아줌마. 이기순이 유부남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심해. 그 상대가 바로 옆집 아저씨라는 사실에 더욱더 큰 충격을 받는데. 야, 아직 안 들어. 여기서 뭐해? 방금 말이야. 아니야. 아무리 미워도 팀장의 사생활을 폭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기순의 트집과 짜증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내가 결제서류 그 시체는 신명조로 장편은 90 자가는 -5%로 하라고 했지.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글씨 크기 11포인트로 하라고 했잖아. 직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